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12월달 기대작 10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사고요. 반갑습니다. 2015년 상반기 내내 할리우드 대작의 기세에 짓눌려 있었죠. 한국 영화들. 그렇던 한국 영화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7월 연평해전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나 싶더니 암살, 베테랑, 이 두 편의 쌍천만 흥행작이 터져나왔고 이후에도 사도, 탐정 더 비기닝 이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작품이 줄줄이 쏟아졌죠. 같은 기간 동안 메이즈러너, 스코치 트라이얼, 앤트맨, 마션, 007 스펙터 같은 규모 있는 외화가 없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비추어 보면 그야말로 판이한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지난 11월은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역시 두 편의 할리우드 대작과 맞대결을 벌여 완전히 찍어 누른 한 달이었습니다. 검은 사제들과 내부자들이 그 주인공이었죠. 이 두 편의 영화는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시리즈물 007 스펙터, 헝거게임 더 파이널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몇몇 대기업의 과점체제와 수직 계열화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바로 이들 대기업 자본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찬양하거나 비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는 고민이 정책 당국과 자본, 영화인과 영화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해 중 가장 기대작이 많은 12월 10편의 영화를 가려뽑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작, 하트 오브 더 씨입니다. 'I believe you have seen things no one else has seen. What is it? Abandoned ship. We can't roll away home. You will surely perish out there. We might also survive. Don't you quit on me. We're going home. Say you're scared! Say it! As I live and breathe, he's mine. Hold on! So it's true? Yes. Too much is true. 아마도 백경은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가운데 한 편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이들이 나는 이슈마엘이다로 시작하는 소설의 첫 장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 한 짝을 앗아간 흰 고래를 끈질기게 추적했던 A.F. 선장을 기억합니다. 소설이 출간된 지 한 세기하고도 절반이 넘게 흐른 오늘날, A.F.이 쫓던 고래 모비딕과 커피를 좋아하던 1등왕 회사 스타벅은 이 소설을 통해 알려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3일 개봉하는 하트 오브 더 씨는 고래의 습격을 받은 포경선 선원들의 고난을 재구성한 미국 문학의 또 다른 정수로부터 파생된 작품입니다. 너세니얼 필브릭의 논픽션 바다 한가운데서를 원작으로 삼은 이 영화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해양재난 블록버스터죠. 블록버스터 안에 휴머니즘을 묵을 줄 아는 명감독 론 하워드가 크리스 햄스워스, 킬리언 머피, 벤 위쇼 등 소위 떠오르는 배우들을 재료로 삼아 어떤 작품을 빚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02년 뷰티풀 마인드를 통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쥐었던 론 하워드의 커리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기대작, 극적인 하룻밤입니다. 우리 낙동강 오리알인데 술 한 잔 더 하자고. 같이? 왜?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쇄골이 너무 예뻤고. 있어요. 신기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쁘진 않았어. 야, 이 대결하세요. 다 채울까? 딱, 침, 거기까지만. 10개 다 채우고 빠이빠이. 어때? 좋네. 서로를 위로하면서 각자의 X를 잊자고. 아, 머리 아파. 다 먹었어. 빨리 가, 빨리. 10개 금세 끝나네. 그러네. 그게 뭐야? 썸도 아니고 사귀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우리 둘이 사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얘를 쿨하지 못하게. 로맨틱 코미디의 핵은 배우죠. 매력적인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펼쳐야 관객들이 캐릭터, 나아가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각을 나타낼 만한 배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선 맥라이언과 줄리아 로버츠, 카메론 디아즈, 드류 베리모어 같은 기라성 같은 여배우가 쏟아져 나왔고 한국에서도 김하늘과 전지현이 스크린을 평정했죠. 가히 여배우들의 전성시대라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성적은 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법 이름 있는 배우들이 출연해도 망작이 쏟아지죠.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검증된 배우는 손에 꼽히는 게 사실입니다. 간간이 체면 치레를 하는 영화가 있긴 하지만 김하늘의 전성시대나 엽기적인 그녀의 스코어에 비할 바 아닙니다. 공효진, 김민희, 김효진, 이연희, 고준희, 김하중, 한예슬, 정여원, 한지민 등 최근 5년 동안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해서 참담한 평가를 받은 여배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계상 한예리를 내세운 극적인 하룻밤의 등장은 신선합니다. 톱스타의 기용보다 내실에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고 외모보다 매력을 감안한 캐스팅이 돋보이죠. 고준희와 함께 전작 레드카펫에서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관심을 내비친 윤계상이 다시 한번 장르 영화에 도전하고 김고은, 박수담과 함께 무쌍 여배우 트로이카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한예리도 도전장을 뽑아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로맨틱 코미디의 부흥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3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작, 사우스포입니다. The more you get hit, the harder you fight. I get it. They're all gonna keep you in that Billy the Great bubble, you know? And they'll take their pound of flesh. You can't fight like that anymore. I'm gonna tell you something. I love you. I love you. So predictable. Man. I wouldn't be here without my wife, Maureen. Billy, why are you leaving so soon? Come on, babe, let's go. I'll take you. 찾은 dangerous behaviors while having custody of your daughter. I want my daughter back. No, no, no. Daddy, I'm gonna stay with you. I wanna live with you. Here to stay.
So what brings Billy Hope to Maja? Couldn't handle the rules here, but it's about my family. I can't lose my daughter. I want you to switch and go south for her. You think that you can beat Magic? I'll give you my everything. Fight and get my kid back. They say kings never die. Just as ten as the chain. Just grow wings and they fly. So heads up, reach for the sky. You ready? And promo these moments. Cause in the blink of an eye, they'll be over. They say Billy Hope can't make it. Billy Hope is over.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moment. Let's go!가슴을 끓게 하는 복싱 영화 한 편이 개봉합니다. 남자 냄새 가득한 작품들을 주로 찍어온 안톤 후쿠아 감독의 신작 사우스포가 바로 그 영화죠. 원래 10월 29일 개봉 예정이었다가 12월 초로 한 달 이상 개봉이 미뤄진 만큼 기대감도 증폭됐습니다.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말인 사우스포를 제목으로 채택한 이 영화는 한순간에 나라까지 추락한 왕년의 세계 챔피언이 재기하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키 이후 또 하나의 끝내주는 복싱 영화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제이크 질레날, 레이첼 맥아덤즈, 포레스트 휘트커 등 출연 배우들의 면면은 기대를 모으기 충분합니다. 공은 3일 울립니다. 네 번째 기대작,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입니다. Every day across that border, people are killed with his blessing. To find them would be like discovering a vaccine. You want to be a part of this? What's our objective? To dramatically overreact. Get your weapon out. Welcome to What If. FBI! You saw things you shouldn't have seen. I'm not a soldier. This is not what I do. What is what happens when they dig in. This is it. He's a hitman. Gotta be careful around these people. You will not survive here. I'm gonna tell everyone what you did. That would be a major mistake. You used me as bait. 평단과 관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흔치 않은 재능, 드니 빌레브의 신작이 3일 개봉합니다. 제임스 캐머런, 데이비 크로넨버그라는 걸출한 명감독을 낳은 캐나다 출신으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와일드를 연이어 내놓은 장마크 발레와 함께 캐나다를 대표하는 연출자로 손꼽히는 감독입니다. 제이크 질레날을 내세운 2013년작 프리즈너스와 에너미로 한국에서도 명성을 얻은 그가 에밀리 블런트, 베니치오 델토로, 조슈 브롤린이라는 재능있는 배우들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지 몹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기대작, 파더 앤 도터입니다. Normally I would never approach someone like you, but your father wrote my favorite book, Fathers and Daughters. I love you, Katie. I don't love. But you have loved. Here I come! I'm hungry! That's my girl! The problem now, brought on by the accident. I need a minute. Daddy!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Stop! Oh, how to do this? What? I was so afraid of you leaving me. Just like me, they long to. I'm really trying to understand you. We'll be fine. That you were born. I am writing a new book. What's it about?
it's about you. Dream come true. It's the original. It's okay to eat my potato chip. Who I love more than the last. Is why all the bars in town follow you. Pinky swear. All around. Just like me. 가슴 따뜻한 드라마의 강점을 가진 연출자 가브리엘 무치노가 아만다 사이프리드, 러셀 크로우 등 할리우드 톱스타와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초기작 그게 전부야, 라스트 키스, 리멤버 미 이런 영화들을 통해 이탈리아 영화계를 평정하고 윌 스미스 부자를 내세운 행복을 찾아서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재능 있는 감독의 신작을 즐길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멕시코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브라질의 호세 파딜라 등 비영어권 국가들의 대표적인 연출자가 할리우드로 진출하고 있는 흐름에 동참한 가브리엘 무치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예고편은 잘 빠졌습니다. 10일 개봉합니다. 여섯 번째 기대작입니다. 미스트리스 아메리카입니다. Hi, this is Tracy Fishko. I go to college in the city and my mom said I should call you. My mom is marrying your dad. Do you want to hang out? Do you know where Times Square is? Tracy! Times Square is so crazy. Isn't it? I don't know anyone who lives here. Yours truly. I got us the bus from Jersey. I thought this was the cool place to live. It's Times Square. It's so stylish. I know. I freelance as an interior decorator. You know the Bowery Hotel? Oh my God, yeah. Well, if you walk about a block south, there's a laser hair removal center that's very hip. I did the waiting room. She lived exactly how a young woman should live. Who wants to spend her youth well? Must we document ourselves all the time? Must we? She did everything and nothing. You don't know what you're selling. No one will know how to buy it. What are you selling? So many things. Being around her was like being in New York City. I'm an autodidact. Do you know what that means? Yes. That word is one of the things I self-taught myself. People are always taking my ideas. My ex-friend and nemesis, Mamie Claire, stole my ideas and my fiance. And then she literally stole my cats. You must seek out this Mamie Claire. Spirit says you have unfinished business with this woman. You have to listen to Spirit. The young one is right. She's not that young. 10 to 12 years younger. We're contemporaries, okay? What are you doing here? Who are these people? They're my friends. The last time I saw you, you were hiding in the bushes. And then you started incoherently yelling at me and my husband about how we had ruined your life. And the time before that, you were throwing up at my wedding. Are those my cats? They'll love you. You're the good man. There's no cheating when you're 18. You should all be touching each other all the time. They'll need you. You're funny because you don't know you're funny. I know I'm funny. There's nothing I don't know about myself. That's why I can't do therapy. Can I start over? Of course. That was pretend rewind. Like.전작인 프란시스 하를 통해 누벨바그와 우디 앨런, 짐 자무시의 영화들이 그러했듯 불확실한 미래와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서 방황하는 청춘의 단면을 다룬 각본가 출신의 감독 노아 바운벡의 신작입니다. 전작에서 그는 절친한 친구와 떨어지며 주인공 프란시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뉴욕의 청춘이 직면할 법한 현실적인 고민들과 이를 헤쳐나가는 과정까지를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그려낸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프란시스 하의 주연 배우 그레타 거윅과 다시 한번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어냈죠. 2010년작 그린버그에 이어 프란시스 하, 미스트리스 아메리카까지 새 작품을 노아 바운벡과 함께한 그레타 거윅이니만큼 그의 페르소나라고 칭해도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익숙한 배경, 익숙한 배우, 익숙한 동료들과 함께 그러나 낯선 표현의 영역으로 한 걸음씩 걸어들어가는 노아 바운벡의 신작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0일 개봉합니다. 일곱 번째 기대작, 서툴지만 사랑입니다.
命の人に。え？こんな気持ち初めてだな。ねえ、どうしよう、アンナ。さらっと好きだって言えばいいじゃん。はい、アンナ。あ、まさかそういうことはね。心も晴れるといいな。やっぱ昔とは違うんだよな。スーンさんに告白しようと思って、イブの日に。じゃあ、返信すっか。簡単なことが一番難しい。私にも知ったの、大切な人。スーンさん、思ってる人がいたんだよ。奪うとか、僕には無理だから。全てがゼロになったら、大切なものだけが残る。大切なものはなくしたって気づいて。一度も好きだって言わないで、応援する。私の気持ちはどうなの。走る、君に会うまでは。アンナ、전작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통해 호랑이부터 물고기까지 조제가 되었던 여인을 그려내서 수많은 관객을 울린 이누도 이신 감독의 영화입니다. 우연한 시작, 안타깝게 놓친 인연, 엇갈린 사랑까지 언제고 관객의 가슴을 때릴 수 있는 소재를 드라마의 잔뼈 굵은 능란한 연출자가 집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객들은 심장까지 가드를 올려야 합니다. 한국인 캐릭터 태소연 역을 맡은 한효주의 출연으로 더욱 눈길을 끄는 이 영화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안티팬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티팬의 집중적인 포화를 겪은 송혜교, 이병헌 주연의 작품들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갔던 점을 고려해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좋은 내용에도 주목받지 못해 묻힌 그간의 일본 영화를 생각해보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10일 개봉하는 서툴지만 사랑이 올겨울 극장가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덟 번째 기대작, 대호입니다. 왜놈들이 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껌뻑 종간게? 지리산 노카미, 조센트로 노사모카. 호수가 사장을 안 하면 무엇을 할까나? 형님, 같이 안 가실랍니까? 나가 그만두라고 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지리산 녹함도 뭐 이와레 때리겠어. 가만히 있나. 형님이나 나나 그놈한테 갚을 것이 있잖소. 어차피 잡힐 거 아니여.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명량의 전서 그리도 분투했지만 결국엔 나라를 잃고 일제 앞잡이에 의해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쏘아 죽여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라 해야겠지만 단 12척의 배를 갖고도 수백 척의 적선을 격파한 최민식입니다. 어느덧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영화들에 연달아 출연하고 있는 왕년의 살인마, 조폭, 범죄자 전문 배우 최민식의 변신은 무죄죠. 신세계의 박훈정 감독이 포수 천만덕 역할로 최민식을 일찌감치 전제했다니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총을 든 조선의 명포수 이야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썼다는 바다 건너 이름 모를 사무라이의 전설을 무색해 합니다. 2015년 시작부터 유명 제작자들이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았다는 이 영화 16일 개봉합니다. 그나저나 이대호는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기대작,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입니다.
force is strong in my family. My father has it. I have it. My sister has it. You have that power too.쌍제이의 손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됩니다. 10번째 기대작 이웃집에 신이 산다입니다. Dieu existe. Il habite à Bruxelles. Loi 2129. Quand on plonge un corps dans la baignoire, le téléphone sonne. Loi 2218. La file d'un côté avance toujours. C'est dégueulasse ce que tu fais aux gens. Tu les connais même pas et tu t'amuses à leur faire du mal. T'as été le numéro. N'importe qui ferait mieux que toi. Interdit d'aller dans mon bureau. C'est exactement à ce moment-là que je me suis décidé à faire quelque chose. Elle a balancé les dates de décès. Et je peux te dire que cette fois, elle va dérouiller. Cherche une petite fille avec des cheveux noirs un peu agités. Yeah. Allons-nous faire du reste de notre vie est la question la plus fréquente sur les réseaux sociaux. 62 ans à vivre, 62, test. Je me suis dit, faut que je me... Qui est lui? Dieu. Je l'imaginais pas comme ça. Qu'est-ce qui s'est passé? Un miracle. Dieu nous dit, aime ton prochain comme toi-même. Il a des pouvoirs, ton père, comme un super-héros. Léa, m'oblige pas à venir t'en voir. Léa, Léa. Je crois qu'il va falloir aider les petits. Qui a fait ça? Toto의 천국, 제8요일. 미스터 노바디의 자코반 노마엘의 신작. 1996년작 제8요일 이후 2009년작 미스터 노바디를 내놓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국내 개봉은 2013년이었으니 그의 팬들은 온전히 17년 동안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했죠. 이제 신작 이웃집에 신이 산다가 불과 6년 만에 그것도 정상적인 시차를 두고 개봉을 한다니 영화 팬들은 양팔을 펼쳐 반길 일입니다. 작가를 넘어 거장이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현존하는 몇 안 되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 예술을 하는 멸종위기 예술가의 작품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에 이 영화를 선택하는 센스 있는 연인이 되어봅시다. 24일 개봉합니다. 자, 여기까지 10편의 기대작, 12월의 10편의 기대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기대작 10편을 매달 초에 꼽아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주기를 돌지는 못했지만 한 해가 끝나게 됐네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12월에 기대작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의 이제 커다란 일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남았죠. 저희 요즘에 한창 추진하고 있는 소모임. 소모임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모임을 갖는 것.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이 매년 앞으로 시행할 무비시네 영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무비시네 영화상 투표를 이제 12월 중순부터 아마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무비시네 영화상과 관련한 공지는 조만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모임과 무비시민의 영화상에 대한 관심과 열띤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